제목만 들어도 뭔가 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연입니다. 짠. 짠하다. 짠하다. 네. 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짠하다가 아니라 짠할 것 마음이 같은. 마음이 짠한. 그럴 것 같아요. 오래된 구두라는 사연입니다. 어린 시절 아빠가 출근하기 전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해드린 덕에 아빠의 구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아빠와 만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방학 동안 본가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각자 일이 바쁘다 보니 같이 밥 먹는 일이 손에 꼽힐 만큼 적었습니다. 하루는 2년 동안 잘 신고 다닌 구두 뒷굽이 벌어져 금방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새로 나온 은회색 구두가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구두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라 고민을 하다가 아빠에게 구입하는 사이트를 보냈습니다. 아빠 사주세요. 아빠의 답장 대신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해 저는 냉큼 고마워요 인사하고 새 구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아빠를 배웅하게 되었습니다. 네. 옛날 생각이 나서 아빠 구두를 내드리려고 신발장으로 갔더니 다시 본 이 아빠의 구두는 어릴 적 새벽마다 정리한 옛날 그 구두였습니다. 아빠는 몇십 년 동안 같은 구두를 신으시면서 저에겐 비싼 구두를 사주셨습니다. 아빠의 마음이죠. 그날 백화점에 가서 가장 좋아 보이는 구두를 사와 아빠께 아빠가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나 왔어 하면서 퇴근한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에 곧바로 달려가서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잘 키웠네 아들을. 아빠 이거 선물. 아빠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종이 가방에 든 구두를 꺼내고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성인이 되고 처음 제대로 마주한 아빠의 미소였습니다.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 네. 아들 딸이죠. 아 따님. 네네네. 아들 아니에요? 저는 왜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아들처럼 느껴졌지? 저는 아들로 느꼈는데. 아 여기 아니, 딸로 느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안 나왔는데 이게 바로 여자와 남자의 입장인가 봐.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하던 아들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소미 씨는 또 딸 같구나. 아 그렇구나. 네. 아유 이렇게 아빠 구두 사주시고 나서 마음이 흐뭇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돈을 버는 가장은. 자기가 자기 걸 못 사요. 맞아요. 자기 걸 진짜 자기가 잘 못 사요. 근데 우리 자녀분이 이렇게 구두를 탁 선물해서 내밀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가만히 보니까 아들 같네요, 진짜. 네. 네. 아유 이 구두 새 구두 받아가지고 이 새 구두로 또 열심히 다니시면서 네.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어떤 갑자기. 노래?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